게을러서, 정성이 부족해서, 절실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제가 경험을 본 외식업은 더 많이 힘들죠. 자영업자는 너무 외롭죠. 힘들죠, 아무래도. 그 고민을 혼자 해야 하니까. 주변에 외식 관련된 자영업을 음식점 같은 거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, 저는. 가족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. 털어놓을 데 없는 절망과 외로움.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. 자영업자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맞춤 컨설팅. 최적의 솔루션과 최고의 노하우 전수. 단 8주.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요. 두 번째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. 모르고 창업을 했을 때 좀 손실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실수가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돈으로 직결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수업만 들었을 때 한 5천만 원 이상은 세이브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소호사관학교를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쪽박집에서 대박집으로,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으로, 입소문 타는 핫플레이스로. 초반에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했는데 소호사관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또 실천도 하고, 실천하다 보니까 매출도 한 20% 이상 더 오르고요. 신한소호사관학교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매출이 동반돼서 이제 상승하게 되고, 올 여름 굉장히 덥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렇게 힘든 여름에 가장 또 저희 최고 매출을 찍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. 수업을 듣고 나면 조금 이렇게 확신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저 스스로는 조금 장사에 대한 자신감, 확신 같은 걸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, 저희 매장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장사 너무 좋아졌어요. 할만합니다. 가슴 속에 품은 절실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자영업자 고객님들. 그 절실함을 알기에 신한은 상생을 위해 나아갑니다. 최고 수준의 교육과 최고 수준의 컨설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영업자 고객님들의 커뮤니티의 장으로, 자영업자 고객님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맞춤형 노하우 제공으로 자영업자 고객님들의 앞날이 더 따뜻하고 희망적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따뜻한 금융으로 함께하겠습니다.